예, 금산별곡 금산입니다. 예, 오늘은 약초를 하나 소개 산에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이거 엊그제 봉삼을 채취한 쇄신이란 약초입니다. 쇄신. 쇄신이란 말은 가늘고 맵다라는 뜻의 어떤 그런 이름의 어떤 이 맛을 나타내는, 약초의 맛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라 보고요. 촉돌이풀이라고 합니다. 흔히 뭐 이런 취나물하고 오인해서, 취나물하고 오인이 돼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입은 독이 있습니다. 약간의 독이 있는데, 이 문헌에 보면 독이 있는 약초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하냐면, 이 쇄신은 은단의 지루입니다. 은단. 예, 은단의 고려 은단 뭐 이런 거 아시죠? 담배를 끊는 그 은단의 지루입니다. 이렇게 화하고 매운 맛이 있어요. 작은 맛에도. 예전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달마시아 재충국 그 동생이 하는 연구 자료로 채취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쇄신. 아, 이게 또 쇄신이 뭐냐면 어디에 좋냐면 술을 담으면 그렇게 맛이 좋대요. 근데 과하게 드시지 않는 그냥 약주 그대로 용안에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화한 매운맛이 있어요. 화한 매운맛. 예, 굉장히 화한 매운맛이고 요맘때 이게 봄에 이른 봄에 이렇게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 콩나물 대가리 콩의 꽃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쇄신주입니다. 이게 의외로 맛이 굉장히 좋다는 쇄신의 약술입니다. 약술. 제가 약술이 조금 집에 많긴 한데요. 예, 다 약술. 뭐 이거 뭐 이렇게 먹으려고 담는 건 아니고요. 예, 창고에도 많은 약술이 있는데 예, 그냥 취미 삼아 담았던 겁니다. 취미 삼아 담았던 거. 이 쇄신에 대해서, 쇄신의 약효, 효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요 쇄신은, 이비인후과적인 거, 예, 비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코감기나 가래 삭히는데도 뛰어난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 여러 가지 효능 중에 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또 치주염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치주염이나 여러 가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진통 그리고 뭐 은단의 제조처럼 무슨 무언가를 이렇게 중독을 끊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통증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몸에 어떤 무리감이 있거나 하실 때 이런 약술, 이 술로 담으면 참 좋다니까. 그리고 이 술로 담으면 굉장히 좋다니까 술을 담아서 저는 이게 한두 잔씩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한두 잔씩 하면 어떤 좀 편안한 잠을 통증을 좀 제거하고. 예, 편안한 잠을 뭐 우리가 흔히 뭐막 힘든 사람들 많이 술을 많이 복용하시죠. 노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일명 노가다라는 이런 약술 담아서 이게 좀 흔할 수 있으면 흔한 약초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잘만 찾으면 굉장히 많은 군락을 이루기도 하고 또 없는 데는 없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약술. 여기 보시면 옛날 주병에 누가 좀 이거를 한번 담아보라고 해서 이 담았는데 이게 노박덩굴입니다. 예, 천연 남자 천연 비아그라고 여성 질환에 굉장히 뚜렷한 요거는 와인병으로 담은 거고 이거는 사실 옛날 선양병 상업자리로 담은 거고 제가 이게 지금 술을 담글래니 또 제가 가뜩이나 지금 한 수백 병의 술이 있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말벌주인데 말벌집주인데 이게 뭐 애벌레도 없고 말벌도 없고 해서 무의미한 게 담궈서 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담아보려고 재탕을 하려고 그러죠. 재탕을. 예, 이미 약술인데 약에 약을 더하는 그런 개념으로 술을 담으려고 하고 이 실뿌리를 잘 끊어서 이런 이쁜 이거는 사실 여러 형님들이 아는 지인들이 달라고 해서 몇 병씩 주고 그랬는데 아뭐 양리적 가치도 양리적 가치지만은 DP용으로 전시용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술을 가지고 담금주를 가지고 전시용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뭐 나눔 용이죠. 예.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 술맛 자체가 워낙 좋다니까 이 셋이니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예, 지금은 아직 운전을 해야 돼서 제가 술은 차지하고요. 또 약술을 잘못 먹어요. 약술을 독해서. 근데 약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약술 드실 때 이 당금 효소 같은 거 있잖아요. 발효 효소나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게 산약초즙인데 이게 노박동굴하고 우술하고 엉겅퀴하고 이렇게 섞어서 유기농배로 만든 이런 거에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술에 이 효소도 좋고 이거를 술을 담는 건뭐 간단하죠. 물기만 쭉 빼서 이쁘게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순물 꺼풀은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파리도 같이 넣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이거는 봄에 담근 거예요. 이게 족도리 꼭이 꽃이 족도리 족도리를 닮아서 족도리풀이라고도 하는 족도리를 아시나? 족도리풀이라고 하는 약초인데 술향을 잠깐 맡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은단의 재료이기 때문에 향이 향이 좀 독특하네요. 향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맛을 입만 살짝 내볼까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담긴 했어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살짝 어떤 향이 날지 보겠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지금 버섯 오늘 버섯 영상 찍고 버섯 염장법 찍고 좀 시간이 남아서 오늘 채취한 족도리풀 잠시만요. 예, 제가 오후에 저녁에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해야 돼서 조금 향만 맡겠습니다. 향만 무슨 향이 날까요? 우리야 딸내미가 이거 제주도 막둥이가 제주도 가서 사온 소주잔인데 제가 옛날 소주잔 많이 모으는데 이거는 제주도 향은 은단향이 나요. 은단 화한향. 은단 화한향이 많이 나는데 화하네. 맛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슨 담금주를 해야 될 텐데 무슨 이 술맛은 굉장히 독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러시아 같은데 추운 극지방에서 먹는 보드카 향이 나요. 보드카인데 굉장히 향기로운 보드카 향이 납니다. 이건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칵테일로 조금씩 한 잔씩 음미하면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매니아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향에 대한 강한 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술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들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다 재탕을 하려고 이쁘게 아니면 또 여기 조그맣게 DP용으로 이술 담으면 이 지금 병이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이뻐요. 이쪽 보시면. 이거는 비슷한 거래 뿌리 약초인데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열매 같은 거 마가목 열매죠? 마가목이 아니라 저기네. 마가목이 아니라 이거는 젖골목 열매입니다. 젖골목. 이렇게
이렇게 족두리풀로 이렇게 술을 담갔는데 이쁘고 얘는 얘가 뭐더라? 지네같이 생긴 게 까먹었네요 저. 다음에 아우 되게 화한 맛이 납니다 술이. 이 향은 좋아요. 나쁘지 않은 화한 맛이에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제가 뭐 술은 그렇게 담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취미로 좀 담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술 옥동이 사진 사람을 업은 형상에 요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선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도 선물을 안 하는 금상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술을 담아서 옛날 소주병 이런 데다가 조금 이렇게 술을 담고 취미 삼아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와인병에 담는데 몇 분한테 나눠 드리려고. 또 달래는 분이 많아요. 또 욕심내는 분들이 이런 거는 소소한 취미고 이런 술병 먹는 걸좀 좋아했는데. 다 나눠드리고 옛날 이 집에 이제 진로 이 집에 빨간 병 옛날 이런 미니어처들 많이 모아놓은 거 좋아했고 뭐 아기자기한 거를 좀 좋아합니다. 집에 아기자기한 거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 자바라 TV죠. 어쨌든 뭐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굉장히 화하고 맛있습니다. 이거를 옛날 술병에 담으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이 화한 맛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은단 먹었을 때 화한 맛. 그래서 이게 은단의 사실 재료입니다. 주재료. 이거 조금만 넣어도 은단이 뭐 많이 나오겠네. 뭐 은단이 비쌀 이유가 없네 이게. 세신이었습니다. 야자 중에 예쁘게 당금주를 담아 사진으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별고 나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거 담으려면 또 시간이 돼서 나중에 담는 영상을 기회 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약술에 대한 어떤 효능과 만드는 법, 복용법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별곡의 금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